아니 혹시 보약. 보약. 보약 받고 화내시는. 아 아닙니다. 정규 씨. 영양제. 본인이 무시하는 게 있을 줄 아세요. 지금 막상 하듯이 하겠어. 아니 아버님 왜 이러세요. 힌트를 얘기하면 아까 홍록기 씨가 정답 정답 정답. 자 아시겠습니까 정답은 커피. 커피 머신. 커피 머신 정답입니다. 이 선물을 그러니까, 가져다 주시면 너무 싫어하십니다. 아 불쾌. 방법도 네. 귀찮고 그리고 다 쓴 걸 내가 엄마 주고 한 두 달 있다가 엄마 안 쓰시니까 엄마 나 가져갈게 아, 하고 네네. 가져갈 수 있어요. 아 자기 선물 사는데 커피가 좋아. 자기가 사고 생색을 내는구나. 네. 이제 4위를 마치면 돼요. 이 선물을 받았을 때 아버님의 반응입니다. 네. 생색은 지가 내고 결국 돈은 내가 내고. 이게 뭐지? 생색은 지가 내고 이거. 돈은 내가 내고. 정답. 자, 아이분 씨. 역시. 암보험 증서. 암보험 증서. 보험 들어드리고 보험 계속 아버님이 내야 되니까. 아, 아쉽지만 땡. 아닙니다. 아, 예.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이건 뭐 정답은 아닌데 느낌이. 네. 자동차를 처음에 사고 할부금을 아버지만 내는 네, 그...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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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금. 아, 자, 땡. 자동차 아닙니다. 자동차 아닙니다. 자, 권민원 씨. 스마트폰. 스마트폰. 오. 맞다. 스마트폰. 정답입니다. 예, 최신형 스마트폰. 야, 우리 어머니 힌트 마저 다 들어볼까요? 복잡해서 나는 어떻게 쓰는지 필요 없다. 네, 그래요. 사드려도. 예. 아, 이거 하나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예. 예. 사드리고. 그러니까 이거 저 스마트폰 그냥 함부로 사드리면 안 돼요. 예. 어머니가 가장 받기 싫은 선물 이번에는 3위로 갑니다. 3위입니다. 자, 돈만 비싸고 손 갈 데가 없네. 정답. 자, 정답 인성 씨. 저기 뭐야 외식. 식당가 비싼 외식 뷔페 식당 어? 아, 뭐 코스도 낼 수 있고 뭐 뷔페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열어놓을게요. 정답입니다. 바로 맞췄어요. 쇼코스 식당입니다. 쇼코스. 아까 오프닝에서 아, 저... 네네. 이거 네. 저희 어머니가 자주 그런 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네. 네. 어른들은 좀 자 우리 어버이날 2위. 부모님들이 가장 받으시는 선물 이번엔 이제. 2위로 갑니다. 안 그래도 내가 1년 365일 정답! 알아서 챙겨 먹는 게 정답이야? 최명수 씨 뭡니까? 영양제 되겠습니다. 영양제 정답입니다. 예. 아, 이제 딱히 살 거 없을 때 영양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오노테 선물을 가져가실 자 1위입니다. 아니 내가 야 들은 거 아니 정답 아니야 나 이건 참 당황스럽네. 자 힌트 자 아버님의 반응입니다. 나 아직 그렇게까지 늙지 않았다. 어 나 아직까지 신혜철 씨 보청기 보청기 정해 보청기 아닙니다. 정답 자 홍록 씨 지팡이 지팡이 기분 나빠? 아 지팡이 기분 나빠?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 그치, 지팡이 정답 지팡이 사줘야죠. 예 지팡이 아닙니다. 정답 이창우 씨 네, 이창우 돋보기 예? 돋보기 돋보기 너는 뭐 일찍 하셨고 이게 아닙니다. 네. 정답 마지막 네. 홍규 씨 보험 생명보험 보험 들어주는 거 보험 들어주는 예 아닙니다. 아 자 권미란 씨 상조 보험 그게 그거잖아요. 아, 거기 상조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힌트가 더 있는데 지금. 제가 해볼게요. 네. 해보실래요, 강명 씨? 수의. 너무 있는 수의를 해주세요. 아, 예전에는 수의 사느라 오래 사신다, 장수하신다는. 기분 좋은 날, 어버이날. 자, 예. 이거 민감하실 때 어머니 힌트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힌트입니다. 늙어 보이잖아. 늙어 보이잖아. 옷. 옷? 응. 옷. 그게 아니지. 그냥. 장바다 옷. 문제 맞추고 있잖아. 문제 맞추고 있잖아요. 아니, 연계를 그냥. 늙어 보이잖아. 늙어 보이잖아. 당신이래. 엄마 힌트 잘 엄마 힌트. 맞춰라 아버지 힌트.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여보세요. 네네. 여보세요. 이제 안 해. 아니 자 옷은 이윤성 씨. 옷은 옷 아닙니다. 예, 옷은 아닙니다. 이윤성 씨. 발 편하라고 신는 신발 같은 거요? 정확하게. 아 약간 비슷해요. 비슷해요. 최병수 씨.
등산화 되겠습니다. 등산화! 아닙니다.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자, 김한희 씨. 건강 신발? 네?